계속해서 관계사 파트 조금 계속적법 뭐 다 풀지 왜 이랬을까. 자, 세라는 나와 같은 판 친구이지만 나는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게 만약에 중1 문법이고 접속사라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도 생각해보고요. 근데 얘가 지금 제목이 그쵸, 관계 대명사의 계속제곱법이죠. 그러니까 중1, 여러분들은 중1도 아니고요, 맞습니까? 중3이고요. 아, 자꾸 환기시켜주니까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학년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먼저 여러분들이 중2라 치고 만약에 접속사였으면 일단 이 문장은 요렇게 표현이 시작되겠죠. Sarah is my classmate, but I don't like her. 이렇게 됐겠죠. 됐습니까? 이거 가서 지나가면 이과 제목이랑 맞지가 않은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관계대명사하고 똑같은 그런 잣대로 진행하면 일단 요렇게 보여야죠. 그쵸? 지금 뭐 한 겁니까 방금? 그쵸? 근데 반복된 거 찾는데, 근데 세라는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랑 얘가 반복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but이 있다면 여기에 이렇게 해도 될까요? Sarah is my classmate, but I don't like.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접속사가 사용됐기 때문에 여기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줘야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 like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목적 I like you라고 표현하잖아. 네. 목적어 가지는 동사지. 네. 근데 지금 목적어가 없단 말은 접속사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완벽하지가 않단 말이야 지금.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 명사가 있을 수 있는데 없다면 그게 불완전한 거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틀린 문장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같이 뭔가로 없어지면 안 되고요. 뭔가로 바꿔줘야 되는데 뭐로 바뀌겠다? who 또는 whom. 됐습니까?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 또는 뭐다? who 또는 whom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뒤에 주어랑 동사가 나오죠? 아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랑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그러니까 목적격이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죠? 라고 한다면 얘는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또는 요거 대수로 해도 되겠죠? 라고 묻는다면 마찬가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이거 목적격이니까 목적격일 때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뭐인 경우? 사람인 경우 선택지가 제일 많고 후, 훔, 대, 생략이었잖아요 라고 말하신다면 이번엔 아니라고요. 뭐 또는 뭐밖에 안 된다? who 또는 whom밖에 안 됩니다. 네. 답을 하나만 써놓지 말고요. who도 되고 whom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대시라든지 또는 생략은 불가능하다는 정보도 적어놓고 공부하시는 게 좋겠죠. 네. 됐습니까? 자, 지금 뭐랑 비교했냐? 접속사 이게 중1이라면 but I don't like her 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라는 얘기부터 했었어요. but I don't like her. 그러니까 이 버전하고 그 다음에 이 버전과 뭐가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잘 확인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버전에는 접속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목적으로서 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자리에 그러니까 but이라면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이게 지금 틀린 문장이란 말이야. 하지만 거꾸로 여기에 who라면은 얘가 있으면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른다? 좀비라고 부르겠죠. 됐습니까? 이 차이점을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에겐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뭐 친구가 뭐라 칠까? 남자라 칠까? 여자라 칠까? 남자라 칩시다. 그럼 일단 이게 이 문법을 안 배웠다면 I have a friend and he lives in London 이렇게 표현했겠죠. 됐습니까?
근데 나는 얘랑 얘를 한꺼번에 없애고 싶다라는 문법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선택지 몇 개? 한 개밖에 없죠. 왜? 무슨격이니까? 됐습니까? I have a friend and he 대신에 who lives in London.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만약에 얘가 거꾸로 뭐라면 and라면 그때는 he가 있어줘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얘랑 얘가 반복되는 거니까 요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오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주어가 뭐야? I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he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요런 문법 배웠고요. 이번에 시험 범위 다시 한번 포커스 56이네요. 포커스 56은 이제 여러분들 내신 대비 수업할 때 계수 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얘기할 겁니다. 아마 이런 문장이었나? 뭐 이는 뭐그 뭐야 저기 북유럽 신화 얘기거든요. 뭐 로키는 뭐 장난의 신인데 뭐를 좋아 뭐 하기를 좋아한다. 뭐 사람들을 놀리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 용법을 써서 로키에 대한 뭐또뭐 북유럽 신화면 로키 장난의 신 로키도 있고 또 토르 있죠. 그쵸. 토르는 뭐의 신이었다. 토르가 하여튼 뭐의 전쟁의 신인가요? 하여튼 뭐의 신인데 뭐 망치를 가지고 다닌다 뭐 이런다든지 뭐 이런 게 계속적용법으로 거기에 쭉 이제 일과에 보면 이 계속적용법이라는 얘기를 학교 선생님이 지금 일과 단어 시작하고 있나요? 그럼 이제 곧 문법이겠네요. 대화 파트 조금 하고 그렇죠? 문법에서 이제 계속적용법을 할 거예요. 일과가 로키 얘기하는 거 맞나요? 근데 그나저나 책을 아직 안 봐서 모르겠다. 잠시만요. 그럼 나이가 여러분들 또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하는 그 내용이네. 일반 문법이 뭐였더라? 일반 문법을 확인하려면 어디를 보면 되더라? 아 여기 보면 나오지. 이렇게 내용. 일반은 아. 얼도네, 얼도. 양보부사절하고 그 다음에 아 관계대명사 what이구나.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얘기 일과에 나올 거예요. 오케이. 뭐그 본문 마지막에 결론을 본문 수업하게 되면 마지막 문장이 거의 마지막에 이 문장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Change the world. 그쵸? 이거 무슨 뜻일까? What do you do today, can't you? 그쵸. 뭘 해야 되는지 묻는 거죠. 그쵸. 너 오늘 뭐 하니? 그쵸. 관계대명사 what이 뭐였더라? 명사절이다. 그래. 그래서 그래. 네가 오늘 하는 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지. 뭐 무엇은 넌 무엇이야? 네? 안만 길어봤자 이신데 you do it 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죠. you do it이란 표현이 가능하죠. 가능하단 말은 지금 여기가 불완전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that하고는 다른 거라 했어. 불완전한 문장을 겉 만드는 what을 관계되면서 what 안만 길어봤자 이게 it이 되는 건 that하고 공통점이야. 됐습니까? It can change the world.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어. 그거 뭐 네가 오늘 하는 거. 그래서 얘를 뭐로 바꿀 수 있었더라? 그쵸. The thing can change the world. 그래서 이렇게 하면 끊어읽기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네가 오늘 한다는데 다짜 떨어지고 네가 오늘 하는 the thing 선행사 the thing이고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므로 that 대신에 위치 같은 것도 가능하다라고 배웠던 게 관계대명사 what이었습니다. 오케이. 관계대명사 what, 그 다음 계속적용법, 중간고사 더 범위니까 계속 강조해서 다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3학년이기 때문에 이제 관계대명사라는 문법을 거의 끝까지 다 배워야 되는 거고요. 거기 중에 하나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설명 다 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기억나는 대로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관계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뭐로 바꿨을 수 있을 수도 있다? 관계부서로 바꿨을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문법을 절대로 that 앞에 전치사가 올 수 없다라고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 관계대명사 that 앞에 전치사를 쓸 수 없는 거지 that 앞에 전치사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뭐가 다른데요 선생님? 야 that이 관계대명사 that만 있냐? I live in that house 이런 표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야. I live in that house 할 때 이 오 선생님 that 앞에 전치사 안 된다 그러고 이거 왜 돼요? 야 이거는 관계대명사가 아니고 지시사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대답엔 전치사를 쓸 수 없다는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목적격이라도 생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목적격일지라도. 그럼 생략할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던 전치사를 관계사절의 제일 끝으로 보내버리면 그때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게 가능하게 되죠. 됐도 되고 그때는 거꾸로. 자,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요. 뭐 또 내가 구미로 시작할 것 같네요. 지겹죠? 근데 예로 들기 많이 좋은 거니까. 구미는 내가 태어났던 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관계 아니 뭐야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고 그래서 그래 첫 번째 정리했던 거 in which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했던 거는 이거 뒤에 주어 동사 나오니까 목적격이네 하지만 생략 안 돼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얘기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얘기했던 거고요. 아 나는 위치 관계되면서 너무 싫은데 나는 대시 너무 좋은데 알았어 대 쓰고 싶어 그럼 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도 하고 또 게다가 생략도 가능해진다 라는 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라는 문법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관로 안에 닮아진 것을 골라보면 this is the school to which melody goes 겠죠. 그래서 to 대시 안 되는 이유를 말하라 그러면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이것은 멜로디라는 친구가 다니는 학교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표시했고 주어 동사가 있다면 말은 얘가 형용사 절이란 말이죠. 그러면 형용사 절이란 말은 곧 무슨 절이란 얘기하고 똑같고 관계대명사 절 관계사 절이란 얘기하고 똑같은데 그렇다면 여기 사용하고 싶었던 that은 1, 2, 3, 4, 5, 6, 7, 8 중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대신데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은 어떻게 되겠다? 뭐 똑같은 문제 됐네? That's the girl for whom I was waiting. 됐습니까? I am 미안. 그래서 제가 그 여자애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자애는 여자애인데 어떤 여자애다? 내가 기다리고 있는. 내가 기다리고 있는 여자애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에 for부터 시작해서 waiting까지가 관계사절인 거고. 됐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은 관계대명사로서 온 녀석인데 앞에 전치사가 있을 수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승빈이 좀 약간 뭐 재미없는 것 같은데 이 문장을 that을 쓴 문장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줘봐. 나는 관계대명사 후문 꼴도 보기 싫어. 난 무조건 관계대명사 댓만 쓸 거야. 그럼 어떡할래? 그렇죠. 됐습니까? 왜 뭐 걱정거리 있어? 눈에 받았어? 네. 뺐냐?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큰 일은 안 생겨. 나도 한 학교 다닐 때 한 세네 번 당해봤어. 니 깨쳤냐? 네. 이렇게 하다가 프론트에서 하필이면 그치. 그 오이 많은 360도의 이 공간 속에서 하필이면 거기로 튀냐. 그 사람 계속해서 3번 완성시키면 어떻게 되겠다. The music to which we listened was good.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음악을 듣다라는 기본 표현이 뭡니까? 그렇죠. Listen to music, listen music이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얘는 to which가 되어야만 하겠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전치사가 없으면 틀리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위치를 쓴 게 맞아 보이는 친구한테 얘 왜 위치만 쓰면 왜 안 되는지 여러분들 뭐라고 설명해 줄래요? 왜 위치만 써서는 안 되는지, 왜 to which를 써야 되는지 친구한테 만약에 설명해 준다. 그렇죠. 두 문장 분리해 보면 쭉 가고 쏙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The music was good and we listened to the music 이 될 테니까 we listened to the music 이라는 표현이 없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친구한테 설명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reak up with이 뭐든 거야? break up with 헤어지다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문장 해석하면 내가 현재 시제 기억하고 있네요. 어떤 여자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입니까? 그렇죠. 나랑 헤어졌던. 됐습니까? 술 마시고 자꾸 전화하고 그러는 거죠. 됐습니까? 내가 헤어졌던, 나와 헤어졌던 여자애를 기억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고. 그러면 요 녀석 완성시키면 I remember her whom I break up with. 됐습니까? 만약에 with whom을 쓰면 I broke up with her를 하겠다는 그런 태세인 거죠. with을 두 번 쓸 이유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게 되면 뒤에 주어랑 동사가 보이고 앞에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 whom, that 생략. 선택지가 제일 많아지는 걸로 바뀌게 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렇게 전치사가 끝에 가는 이런, 그러니까 무조건 문장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계사 절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요렇게 표시하는 것의 끝에 위치하게 되면 그때는 여기에는 who, whom, that 생략이라는 선행사가 사람일 때 우리가 목적격일 때 선행사가 사람이면 목적격일 때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선택지 네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하다. 위치 빼고는 다 가능, 위치하고 후스 빼고는 다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초간단 버전이 뭐예요? 이거 1번. 그렇죠. It was interesting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갔었던 파티는 재미있었다 하고 싶으면 The party to which I went was interesting.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The party to which I went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초간단 버전 뭐가 나왔다? It was interesting이 된 거고. 그러면 뭐 여기에 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 건 to which를 한 단어로 바꿔라 그러면 the party, 그렇죠. where I went.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에 관계 대명사 which가 아닌 관계부사 where를 썼다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 to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 to that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난 that 꼭 쓰고 싶어 하는 친구한텐 The party that I went to was interesting 이니까 그렇게 하는 순간 그 that은 무슨 격이 돼버렸고 목적 격이 됐으니까 선행사 the party니까 이때는 that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which 생략 위치 대생력이 되겠죠. 목적격일 때 사물이 선행사이며 목적격일 때는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했었습니다. 전치사가 없어졌으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뭐 일단 보면 쭉 가볼까요? 누구는? 데이비드는 무엇을? 프라하를 그가 태어났던 프라하 그것을 뭐 할 예정이다? 방문할 예정이다. 일단 완성시키면 is going to visit Prague
in which he was born. 됐습니까? 그래서 1번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in이 누군가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기에 in이 왜 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설명해 주면 되고 David is going to visit Praha and he was born in Praha. He was born Praha가 아니니까 라고 설명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단어로 바꾸라면 마찬가지 where 오케이. 뭐 that 쓰고 싶다면 아까랑 똑같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이 여자는 내가 함께 일했던 사람이다. 이 여자가 사람이다가 주절 부분이죠. 그쵸? 그러면 이건 무슨 시제야? 이건 현재죠. 여자가 이 여자가 사람인 건 팩트니까. 나랑 같이 일했던 건 언제야? 과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요대로 완성시키면 This is the woman with whom I worked. 아이고 미스 이상하게 쓰고 있네. With whom I worked. 자, with who 된다 안 된다?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가 있다면 얘가 무슨격이라는 T를 확실하게 내줘야 된다. 전치사 뒤에 무슨격? 목적격이 와야 되기 때문에 with who 안 됩니다. With whom 밖에 안 돼요. 아, 나는 whom은 잘 모르는 애라서 쓰기 싫은데 난 who 쓰고 싶은데? 그렇죠. Who I worked with. 이렇게 with을 뒤로 보내주고 그때 이제 또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해지는 거죠. 됐습니까? 자, with whom 같은 경우에는 관계부사로 바꿀 만한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한 문장으로 써라. These are her cats. She was looking for them. 자, 그래서 얘들이 그녀의 고양이들이다. 그녀가 그들을 찾고 다니는 중이었다. 그러면 이 두 문장 이거 이제 우리 그 순서대로예요. 각 문장 해석 1단계하고 2단계는 한 우리말로 진행됩니다. 1단계 각 문장 해석, 2단계도 한 문장으로 우리말 생각하기. 됐습니까? 그 과정 왜 해? 요렇게 묶어줄 문장이 어느 문장인지 앞에 문장인지 뒤에 문장인지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된 것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그래서 각 문장 해석하면 얘들이 그녀의 고양이들이다. 그녀가 그들을 찾고 있는 중이었다. 합치면 얘들은 그녀가 찾고 있는 그녀의 고양이들이다. 찾고 있었던 그녀의 고양이들이다. 그럼 반복된 게 her cats와 them이죠. 됐습니까? 그럼 지금 이 과의 제목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인 이유가 여기에 for가 있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의 형태를 꼭 쓰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니까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면 These are her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해야 되겠죠. Looking for 할 뻔했네. These are her cats for which she was looking 하고 for는 쓰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man? Spencer is speaking to him. 여기 남자가 두 명 나오는데요. 여기에 the man이 스펜서일지 힘일지 우리가 판단을 정확하게 내려야지 이상한 문장을 안 만들겠죠. 자, 일단 첫 문장은 너는 그 남자 아니? 라고 물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스펜서가 그에게 얘기를 하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반복된 것 찾기 일단 해석해보면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 우리말로 한 문장 만들기 하면 너는 스펜서와 대화 스펜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아니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 순간 더 맨 하고 반복된 건 스펜서예요 힘이에요? 힘인 거죠. 됐습니까? 얘가 우리 두 번째 단계에서 해석상 너는 스펜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남자를 알고 있니가 될 거니까 스펜서 이 문장이 꾸미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과의 제목대로 힘 앞에 뭐가 보인다? 투가 보이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어서 읽으면 To whom Spencer is speak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wo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she asked for it.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direction에 대한 얘기하라고 그랬는데요. direction의 뜻이 뭐든가요? 그렇죠. 방향이란 뜻이 있는데
그러면 directions는 무슨 뜻이겠어요? 오케이. 아, 그 직접 찾아봤습니까? 그럼 directions는 당연히 무슨 뜻이 되겠다? 방향들이란 뜻이 되겠죠. 방향들이란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방향들이란 뜻에서 이게 조금 변해서 길안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directions가 무슨 뜻이 있느냐? 방법이란 뜻이에요. 방법, 지시사항. 방법 또는 지시사항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이거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 그러니까 복수형 명사가 됐을 때 단수형일 때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뜻을 가지게 되는 명사가 있어요. 방향하고 지시사항이 어떤 관련이, 물론 뭐 지시사항 뭐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니까 지시사항이란 뜻에서, 뭐 물론 방향이란 뜻에서 뜻이 이렇게 번지면 지시사항이란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단수일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단수일 때는 방향인데 이게 directions라고 복수형이 되면 물론 방향들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가지게 된다? 지시사항이란 뜻도 있다. 됐습니까? 어떤 제품을 샀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우리가 이렇게 안에 보면 사용설명서 있잖아. 사용설명서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directions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방향들이라고 해석하면 그건 구글 번역기한테 번역을 돌린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directions가 방향들이란 뜻도 있지만 지시사항, 사용방법 이런 뜻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해석해보면 The wo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그 여자는 따라야만 한다, 그 지시사항을. 그 다음에 She asked for it. Ask for의 뜻이 요구하다, 요청하다니까 그녀가 요청했었다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1단계는 했어. 그 여자는 따라야만 한다, 지시사항을. 그녀가 그것을 요청했었다. 그럼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녀는 따라야만 한다, 그녀가 요청했던 지시사항을. 사용설명서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용설명서대로. 이거 물건 샀는데 사용설명서 없어요, 하나 보내주세요 해서 뭐 한 거야? Ask for를 한 거야. 그래서 받았어. 받았으면 그대로 해, 사용설명서대로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의 문장인 거예요 지금. 그럼 요렇게 했고 그 밑줄을 여기다 끊고 여기다 꺼야 되는데 신기한 거 발견했죠? 신기한 거 발견했죠? 그렇죠. 디렉션스를 지금 뭐 취급하고 있어? 단수 취급하고 있죠. 됐습니까? 디렉션스 단수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them 해도 되고 it 해도 돼요. 그래서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냥 그런 게 있다라고만 지금은 알아두세요. 지금 너무 깊이 생각하면 짜증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니나 다를까 it 앞에 뭐가 보이냐 하면 for가 보이니까 이거 문법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The woman should follow the directions for which she asked. 그러니까 그녀가 요청했던 지시사항을 따라야만 합니다. For which she asked. 그 다음에 Victoria left him. He fell in love with her. 빅토리아가 어떤 남자를 떠나버렸네요. 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네요.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빅토리아는 그를 떠났다,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 이거 한 문장으로 뭐가 어울려요? 빅토리아는 사랑에,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를 떠나버렸다, 남자를 떠나버렸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지금 이게 왜 작가 선생님이 머뭇거렸냐 하면 요거는 요렇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잖아. 네. 그러니까 반복된 게 두 개씩 있는데 빅토리아도 반복되고 있고 힘도 반복되고 있어. 네. 됐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요,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는 그를 떠났다 를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 뭐를, 얘를 관계대명사로 바꾼 거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빅토리아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를 떠났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의 제목이 뭐야? 그렇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러면 여기에서 빨간색을 지울까? 짙은 파란색을 지울까? 오케이. 짙은 파란색을 지워야죠. 요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두 문장 합칠 때 우리말 해석을 뭘 만들란 얘기야 지금.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는 그를 떠났다를 만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과의 제목대로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얘가 요렇게 되어서 어디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빅토리아 뒤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는 그를 떠났습니다. 이 문장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도 되고 뭐도 되냐.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가 그를 떠났다를 만들어도 되고요. 빅토리아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던 그를 떠났다를 만들어도 되는데 그런데 왜 얘가 반복된 버전은 왜 안 하냐. 여기 앞에 전치사가 없으니까. 이거와 문법 제목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얘가 뭐로 바뀌고 whom으로 바뀌고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하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이동해줘.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되겠다? Victoria with whom he fell in love left him. 해서 해석이 그가 사랑에 빠졌던 빅토리아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를. 이 되어야 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질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앉아있는 그 소파는 편안해 보인다. 인데요. 그게 보이죠? 네. 초간단 버전? 그것은 편안해 보인다. 예. 그렇죠. 바로 영어로 가도 되고요. 됐습니까? 그럼 그것은 편안해 보인다. 뭐 어쨌든 근데 네가 앉아있는 그 소파야. 그치? 그것은 편안해 보인다. 요거 만들란 얘기고. 그 다음에 뭐 2번 문장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는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소녀를 안다. 이거는 뭐 크게 초간단 버전 할 필요 없어 보이죠? 그래서 누구는 나는 어떤 누구를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그 소녀를 알고 있다. 요런 버전들을 만들란 얘기네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만들어보면 일단 그게 편안해 보인다 부터 만들어보면 It looks comfortable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네가 앉아있는 그 소파 만들란 얘기는 일단 네가 앉아있다 부터 만들어봐요. You are sitting on the sofa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두 문장 it은 뭐 the sofa 이렇게 될 테니까 반복된 거 얘랑 이거 더를 왜 두 번이나 썼냐? 네. 얘랑 얘가 반복되고 있는데 네가 앉아 있는인데 여기 앞에 얘가 보이죠? 그쵸? 그러면 이제 얘가 뭐로 바뀌고 위치로 바뀌고 넌 더 이상 이제 독립된 문장이 아니니까 문장 보호 없애주고 그 다음에 네가 여기로 간 다음에 드디어 뭐 할 준비 끝? 그렇죠. 합칠 준비 끝. 그래서 합치면 뭐가 된다?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됐습니까? The sofa on which you are sitting looks comfortabl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sitting 다음에 looks가 나오는 게 되게 이상해 보일 거예요 아마. 이런 구조가 본 적이 없어. 근데 이렇게 아 얘가 꾸미는 말일 뿐이구나. 주인공은 누구구나. 그러면 더 소파 룩스 컴포러블은 얼마든지 말이 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그 소녀를 알고 있다 라는 표현은 일단 I know the girl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and She played with Jessica. 아, with 톰인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I know the girl and she played with Jessica. 그래서 지금 반복된 게 the girl과 Jessica예요. the girl과 she예요. 더 걸과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만들란 얘기네. 에이. 얘를 이렇게 만이이 과 제목대로 하면 이거나 전달하는 내용이 and Jessica played with her. 그러니까 해석상으로는 제시카와 함께 놀았던 소녀를 안다 할 때는 이게 맞긴 한데,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문제가 생겼어. 그쵸?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렇게 하면 얘랑 얘가 반복되는데 얘가 관계사 처리될 예정인데 이 앞에 전사가 없으니까 이과 제목이랑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시카가 함께 놀았던 이렇게 만들란 얘기네요. 어차피 근데 전달한 내용은 똑같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얘랑 얘가 반복된다는 얘기고, 그럼 얘가 이제 뭐가 되면 되고 품이 되면 되고, 넌 더 이상 필요 없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과의 제목대로 얘가 한꺼번에 이동한 다음에, 그래서 한 문장으로 합쳐주면 어떻게 되겠다? I know the girl with whom Jessica played.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 잠시만요. 자, 이제 포커스 50A 관계대명사의 생략인데요. 미리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여기 써있는 거 목적격이면 생략되는데 단 두 가지 경우만 안 됐습니다. 앞에 방금 했던 문법, 앞에서 했던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할 때 생략할 수 없고, 두 번째 그 앞에 했던 계속적 용법일 때 생략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학년 되기 전까지 2학년 때는 목적격이면 생략할 수 있어라고 배웠어. 근데 갑자기 이제 한 학년 올라와 3학년 되니까 야 목적격이라도 생략 안 될 때가 있대라고 또 있다라는 걸 또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관계사라는 문법을 시작할 때 늘 얘기하는 게 관계사 문법이 뭐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했는데, 여기에 뭐 자재구레한 뭐 그 규칙들, 짜잘한 규칙들 외울 게 많아가지고 좀 짜증나는 문법, 짜증이 날 뿐이지 어려운 문법은 아니다 했습니다.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뭐 한 7번 얘기하면 알 거 아니에요. 그쵸? 됐습니까? 그 규칙들을 익히셔야 되겠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격 플러스 비동사일 때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뭐 앞에 전치사가 있다든지 계속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규칙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밑줄 친 부분을, 밑줄 친 게 지금 뭐에다 밑줄 쳤냐면 which랑 뭐 who랑 who랑 which에 해놨으니까 일단 3번 빼고는 다 목적격일 가능성이 있네요. 아닐 수도 있지만 생략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자, 여기서 조사해오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 리스트가 있었고요. 리스트의 뜻은 손목이죠. 그럼 리스트 워치는 뭐겠어? 손목시계죠. 그렇죠? 그럼 앵클은 뭐든가요? 발목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동물은 뭐밖에 없어요? 앵클밖에 없겠죠. 손이 없으니까. 됐습니까? 침팬지 뭐 이런 애 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트리트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문장에서 트리트의 뜻은 뭐가 어울려요? 치료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트리트가, 그러면 이건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트리트가 뭐 다루다, 처리하다, 치료하다 이런 뜻일 때 같은 말은 deal with 있습니다. deal with. deal with 하고 treat가 치료하다, 처리하다 라는 뜻일 때는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뒤에 뭐 treat 뒤에 eye disease가 있으니까 치료하다, 처리하다, 다루다 뭐 이런 뜻으로서 사용된 게 확실해 보이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지 늘 문장을 해석하고 정리해야죠. The wristwatch which she gave him is so cool. 그래서 이 문장 해석하면 초간단 버전 It is so cool. 그거 엄청 멋지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뭐가 멋진 거냐면 그 손목시계죠. 뭐 손목시계는 손목시계인데 어떤 그녀가 그에게 줬었던, 됐습니까? 그녀가 그에게 줬었던 손목시계가 매우 멋지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2학년이라 치면, 그렇죠? 여기에 뒤에 She gave him 봤으니까 생략할 수 있죠? 그쵸?
자, 근데 이제 3학년 때 배운 거, 이게 계속적인지 앞에 전치사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계속적이지 않죠. 뭘 보고 할 수 있다? 쉼표 없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치사는 없죠. 그래서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버전이 가능하다? The wristwatch she gave him is so cool.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met the doctor who treats eye disease 하고 있네요. 그러면 내가 과거 시제 만났습니다. 그쵸? 어떤 의사를. 의사는 의사인데 어떤 의사를 만났냐? 그쵸? 안과 질환을 치료하는 의사를 만났었다. 뭐 안과 의사 만났다 이런 얘기죠. Eye disease를 treat 하는. 그러면 지금 이제 더 닥터가 남자라면 안만 길어봤자 he고 여자라면 she. 그 다음에 뭐 그 의사가 treat eye disease 한다는 건 팩트니까 무슨 시제로 여기는 표현해놨다? 현재고 만났던 건 과거고 됐습니까? 뭐 다 맞죠. 그럼 얘를 보고 이제 이 뒤에 요렇게 생긴 게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다? 지금 does가 들어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관계사 뒤에 동사가 있단 얘기고 그럼 얘가 무슨 격이란 얘기고? 주격이란 얘기고 그렇죠? 뒤에 비동사 없으니까 생략할 수 없는 거죠. 됐습니까? 주격관계대명사가 주격관계사 생략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뒤에 비동사가 있다면인데 얘는 비동사가 아니죠. 다음 We know the girls who are dancing on the stage. 우리가 알죠? 여자아이들을 여자아이들은 알겠는데 무대 위에서 춤추고 있는 됐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the girls가 안만 길어봤자 they니까 여기에 they하고 are가 잘 어울리죠. 주격관계사에서 조심해야 될 건 주격관계사면서 뒤에 동사가 오는데 동사의 형태 조심해야 되는 거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얘를 생략해버리고 어떤 버전이 가능하다? We know the girls dancing on the stage 이렇게 표현하면 문법의 제목이 바뀐다 그랬어. 됐습니까? 문법이 어떻게 제목이 어떻게 바뀐다 생략했는 거를 그렇죠. 분사의 명사 수식. 그러면 girls가 댄스를 하는 거야 댄스를 당하는 거야 이거를 꼭 따져야 된다 했어. 그 말은 현재 분사로 여기에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PP형으로 와야 될지 과거 분사로 와야 될지 그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 1학년 때 시험 그 중간 기말 범위 있구나 기말 범위 때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좀 알아두는 게 좋겠죠.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거 능동의 관계냐 수동의 관계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냐 과거 분사냐 그걸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문법입니다. 그 다음에 Where is the museum about which you told me? 일단 해석하면 그 박물관 어딨냐고 묻고 있는 거고요. 박물관은 박물관인데 어떤 박물관이야? 네가 나에게 말했었던 네가 나한테 말했던 그 박물관 어디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끊어읽기 표시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하는 버전 아니죠? 그쵸? 여기서 끝이 났죠?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그 박물관 어디 있니? 그러면 얘는 당연히 생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얘를 생략할 수 없냐 해서 여기만 쳐다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고 더 뮤지엄이란 선행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될 거냐 하면 Where is the museum? 더하기 You told me about the museum이 될 거 아니야. You told me about the museum. 네가 그 박물관에 대해서 말했었다. 그리고 그 박물관 어디 있니? 됐습니까? 그럼 얘가 목적격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 있으니까 이거 목적격이니까 생략할 수 있어 라고 동그라미 하는 순간 몇 학년 때 것만 아는 거다? 2학년 때 것만 아는 거죠. 됐습니까? 관계사는 1학년 때 안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3학년 거까지 배웠으면 전사 플러스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경우에 생략할 수가 없다. 아, 난 무조건 꼭 생략하고 싶은데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어떤 버전 가르쳐주면 된다? Where is the museum you told me about? 요렇게는 가능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대요.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없는 친구가 없는 거지? 그가 믿을 수 없는 그는 그가 믿을 수 없는 친구 믿을 수 있는 친구가 없다. 그러면 완성시키면 he has no friends
He can trus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who, whom, that이 있을 수도 있었죠. 됐습니까? He has no friends who he can trust, whom he can trust, that he can trust. 근데 목적격이라서 생략된 경우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점은 내가 무슨 시제에 원하던, 내가 과거에 원했던 옷을 가져왔는 게 과거면 내가 원했던 건 다시 대과거가 되는 거죠, 원래는. 그쵸? 대과거에 원했던 걸 과거에 가져왔다. 자, 그러면 칸수로 봐서는 얘가 엄밀하게 시제를 지키진 않은 것 같아.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The clerk brought the clothes I wanted. 원래 엄격하게 얘기하면 I had wanted를 써야 하는 게 원래는 원칙이다. 하지만 지금은 선후관계가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엄밀하게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which 또는 that이 생략된 거고요. 선행사가 사물이니까 which that 생략이었고, 1번은 선행사가 사람이었으니까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했던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묵었던 집은 블레이크의 집이다. 그러면 그가 묵었던? 아, 묵었던. 어, ate 뭐 이런 사람 없겠지 설마. 에이, 설마. 설마. 그치. 묵었다. ate 쓰는 거 아니야? 아, 미안합니다. 그러면 이거 뭐 썼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가 무슨 시제에 묵었어요? 과거 시제. 네, 그 집이 블레이크네 집이라는 건 사실인데 왜 이렇게 놨을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틀렸죠. 이거 is가 당연히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묵었던 집은 블레이크네 집이다 라는 문장을 생략된 버전으로 완성시키면 The house he stayed at is Blake's. stay의 시제는 과거가 되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에 여기서 시작했고 어디서 끝났어요? at에서 끝났죠? 그렇죠? 이거를 생략할 수 없게 만드는 버전도 있죠? 그렇죠? 생략할 수 없는 버전은 어떻게 돼요? The house at which he stayed is blanks. 이때는 that도 안 되고 생략도 안 되고 which밖에 안 된다라는 걸 바로 앞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을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고 생략 가능한 부분에 관로를 칠하고 돼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The peaches are delicious. I bought them yesterday. 그러면 그 복숭아들이 맛있고 내가 그것들을 어제 샀다. 이게 1단계죠? 그러면 2단계 해보세요. 그렇죠. 내가 어제 샀던 복숭아들은 맛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거 하는 순간 여기다 이런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밑줄 글 차례인데 더 피치즈하고 댐. 됐습니까? 그럼 더 피치즈가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하셨죠? 됐습니까? 그래서 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뭐가 될 거고 is which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에다고 관로는 which에다 하면 되겠죠. which가 that도 되고. 예, that도 되고 당연히. 됐습니까? The peaches that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 세 가지 선택지가 가능하고 그 이유는 which 또는 that 또는 생략이 뭐기 때문에 목적격이고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The peaches I bought yesterday are delici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match가 동사로서 뭔 뜻인가요? 동사. 어. 일단 경기하다, 시합하다, 겨루다란 뜻도 있고 경기, 시합이란 뜻도 있고 또 성냥이란 뜻도 있고 동사로서는 어울리다란 뜻도 있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생뚱맞게 성냥이란 뜻도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성냥 본 적 있어요, 그나저나? 할머니 집에서. 아,
아, 본 적 있군요. 형님 그거 아니에요? 생일 케이크 물 붙일 때 나오는 거. 네. 그때는 본 적 있죠. 네. 그 다음에 스태츄는 뭐든가요? 스태츄는 조각상. 그래서 더 스태츄 오브 리버티가 뭐든가요? 그렇죠. 그럼 리버티가 뭘까요? 자유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브론즈는 뭐든가요? 동이죠. 그럼 네. 은은? 실버. 금은 알죠? 네. 어떻게 그 잘하나 몰라. 자, C의 2번 1단계 합니다. The lady is a science teacher. Joe married her. 그 숙녀분은 과학 선생님이다. 조는 그녀와 결혼했다. 2단계 해주세요. Lady는 과학 선생님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지만 우리가 해석에 따르면 요렇게 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가 결혼했던 레이디는 사이언스 티처다. 그러면 얘가 이제 더 레이디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판별했고 그 다음에 뒤에 그러니까 이 녀석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게 만약에 독립되어 있는 문장이라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요? Who did Joe marry? 또는 Whom did Joe marry? 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 뭐가 된다? The lady whom Joe married is a science teacher. 그리고 이제 그게 제일 버전이 많은 거죠. Who, whom, that 생략. 됐습니까? The lady Joe married is a science teacher 까지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The ice hockey match was exciting. Sean played in it. 오케이. 그래서 1단계 그 아이스 하키 시합은 신났다. Sean이 거기서 플레이를 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2단계 Sean이 플레이했던 아이스 하키 시합은 신났었다. 오케이. 요렇게 했고요. 그러면 그 해석에 따라서 뭐랑 뭐 The ice hockey match it 됐습니까? 그러면 the ice hockey match가 사람인지 아닌지 생각했을 테니까 됐습니까? 가장 기본 버전 The ice hockey match which Sean played in was exciting. 그래서 관로하는 건 which에다 해서 어떤 버전 가능하다? The 최고 짧은 버전 The ice hockey match Sean played in was exciting. 됐습니까? 얘가 얘를 따라갈 수도 있죠. In which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 할 게 만약에 답을 The ice hockey match in which Sean played was exciting 이라고 만약에 썼으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뭐를 할 수가 없어? 그렇죠. 관로를 표시할 부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생략할 수 없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a very old statue. It was made of bronze. 그건 매우 오래된 조각상이다.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졌었다. 이게 1단계죠? 네. 그럼 2단계 해주세요. 동으로 만들어진 늙은 오래된 조각상을 매우 그러니까 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조각상을 아니다. 뭐 여러분들 헤매고 있는 게 지금 저 반복된 걸 먼저 미줄 거 봤더니 이렇게 쳐.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가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동으로 만들어진 매우 오래된 조각상이다. 이게 좋겠죠. 됐습니까? 그럼 그렇게 했으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요렇게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a very old statue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했으니까 가장 기본 버전 It is a very old statue which was made of bronze 또는 that was made of bronze인데 생략해서 읽어보면 It is a very old statue made of bronze 그러면 그렇게 which was를 날려버리면 문법이 뭐가 된다고? 분사의 명사수식 물론 생략이지만 분사의 명사수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statue가 make를 한 거야? make를 당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ing형 현재 분사가 아닌 pp형 과거 분사로 와줘야 된다고요. It is a very old statue made of bronz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칼디라랍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녀는 어떤 뭐다? 작년에 만났던 여자다.
요거 만들 거고요. 그녀가 여잔 건 시제가 그렇죠. 내가 작년에 만났던 건 당연히 과거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칼질. 내가 함께 살고 있는 삼촌은 매우 친절하네요. 그래서 누구는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나의 삼촌은 초간단 버전은 he is very kind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함께 살고 있다 시제는 현재. 삼촌이 매우 친절한 거 시제는 현재.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게 아니구나. 1번은 she is the woma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whom I met last year 하고 나서 배운 문법을 써먹으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배운 문법대로 하면 여기다가 생략. 그래서 whom을 생략했다는 그 순간 who, whom, that 생략인 거죠. She is the woman I met last year. 그래서 요 버전도 가능하다는 거. She is the woman I met last yea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is very kind 첫 버전이고 그 다음에 he는 my uncle인 거고 그리고 인서트 눌렀네. 그럼 my uncle 뒤에서 꾸며야 되니까 whom I live is very kind 하는 순간 틀리죠. 그쵸? 어디가 틀렸냐? 두 문장 분리해보면 My uncle is very kind and I live with him 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살아있네. 됐습니까?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 문법은 어떤 문법과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냐면 그쵸? 투부정사의 형용사의 문법 그쵸? paper to write on 뭐 이런 거 됐습니까? 하고 통하는 면이 있다 했죠. 근데 얘가 이제 배운 문법을 써먹으라 했으니까 My uncle with whom I live 이 버전이에요? 아니면 whom I live with 버전이에요? live with 이 버전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까지 가능하냐? My uncle I live with is very kind 이 버전도 가능하다. 오케이. 그래서 who, whom, that 생략이 가능하게 됐고 요렇게 하는 순간은 who, whom, that 생략 다 안, who, whom, that 생략이 다 안 되는 거 아니고 whom 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관계부사에 대한 얘기. 관계부사 뭐 이 하면 여러분들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야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선행사가 달고 들어갈 거냐 그냥 들어갈 거냐 요거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I went to the park. I lost my backpack.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뭐 했어? 갔잖아. 어디 갔는데? 공원. 공원은 공원인데 내가 가방을 잃어버렸던 뭐 공원에 갔었다. 뭐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가는 모양이죠. 그러면 여기에 where, 대시 안 되고 where를 써야 되는 걸 증명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그럼 뭐라고 증명해 줄래? 또는 in the park 해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분리했더니 얘가 the park at the park 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는 가능하겠다. 애들한테 야 얘가 달고 들어가잖아 앳 달고 들어가잖아 이러면 뭔 소리야 막 이러겠죠. 됐습니까? 뭐 그게 뭔 소리야 하면 더 이상 설명해주면 좀 힘들고요. 자 was unable to 하고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든가요? 그쵸. I couldn't answer.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Amber가 나한테 전화했잖아. 언제 전화했는데? 11시에. 그러고 나서 얘를 붙였어. 그러면 11시는 11시인데 어떤 11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Amber가 나한테 11시에 전화했는데 11시는 11시인데 어떤 11시에 전화를 한 거야? 내가 받을 수가 없었던
그렇죠. answer를 꼭 대답하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answer the phone 한 뭐야? answer the phone. 전화 받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N번은 내가 전화를 받을 수 없었던 11시에 나에게 전화했었다 이런 얘기 하는 거고요. 그럼 완성시켜서 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겠죠? 그렇죠? 그래서 완성시킨 버전은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when I was unable to answer. 그러면 which나 that은 왜 안 되는데 where가 안 되는 건 너무 뻔해. 그렇죠? where가 안 되는 건 너무 뻔한데 그러면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데 여기에다 which나 that 써놓으면 이게 어떤 시 내가 이제 관계대명사 which, that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게 써있으면 이게 관계대명사라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해석하냐?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데 얘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when이 아니고 which나 that이 있어도 해석은 되게 잘 돼. 뭐 엠버는 나한테 전화했다 11시에 11시는 11시인데 어떤 11시에 내가 대답할 수 없었다 해서 얘때 위치나 대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없었던 11시에 전화했었다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만 가지고 이 자리에 위치나 대시 맞냐 다시 말하면 관계 대명사자이냐 관계 부사자이냐를 뭐만 가지고 따져선 절대로 안 된다. 해석만 가지고 따지면 백방 틀린단 말이야 애들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 위치나 대시 왜 안 되는데 물어보면 또 달고 들어갈 거니까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니까 Amber called me at 11 o'clock but I was unable to answer at 11 o'clock. 그렇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11시를 answer할 수 없었던 거야. 11시에 answer할 수 없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11 o'clock이 아니고 I was unable to answer at 11 o'clock 해야 되니까 그래서 which나 that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법을 내가 선생님이 문법을 정리해 놓은 어떤 장소가 있죠. 그렇죠. 요즘은 잘 안 쓰긴 하는데 옛날에 한참 많이 썼는데 그래서 얘가 버전이 뭐 제목이 뭐였냐면 오케이 해석이라고 써야 되나? 우리말이었나? 그래서 우리말 해석대로 했다가는 X 되는 표현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뭐 여기에 뭐 여러가지 것들을 쭉 넣어놨는데 그 중에 뭐 살아있네 라든지 여기에 있는 관계 대명사 써야 될 건지 관계 부사 써야 될 건지 여기도 여기에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만 가지고 문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물론 해석이 뒷받침 해줘야 되지만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이 자리가 관계 대명사가 오르냐 관계 부사가 오르냐라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관계 부사를 다 배우고 나면 뭐 지금 중3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때 무지하게 만나게 된단 말이야. 그때 이게 틀림없이 냄새가 나. 그러면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뭐 위치에다 밑줄을 꺼놨다든지 where나 when 뭐 how 이런 데다 밑줄 꺼놓으면 혹시 이게 관계 대명사 와야 되는데 관계 부사를 잘못 써놓은 거를 발견하라는 거 아닐까 하면 반드시 뭘 해봐야 되냐? 두 문장 분리를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쇼핑이라고 읽고 쇼팽이라고 해석하죠. 자 그러면 이제 뭐 더 하우스 어쩌고 저쩌고 쇼핑 머즈 본 이즈 나우 어 뮤지엄 이 해석해보면 쇼팽이 태어났던 그 집은 지금은 박물관이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초간단 버전이 필요한 it is now a museum 이 버전이죠. 그러니까 이걸 초간단 버전 했던 얘기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는 게 문장의 중간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서 시작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났겠죠. It is now a museum 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완성된 버전 읽어보면 The house in which Chopin was born is now a museum 됐습니까? 나는 여기다 두 개 난 저지사 꼴도 보기 싫은데 하면 알았어 where 써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버전일 때는 위치 대신에 위치가 변신할 틈이 없죠. 그렇죠? born in 버전으로 바꾸면 Chopin was born in 버전으로 바꾸면 뭐 위치 대 생략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 여기에 만약에 in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는 절대 쓸 수 없다. 여기에 in이 있으면 which, that 생략인데 뭐는 안 된다? where는 안 된다. 됐습니까? 여기에 where를 쓰면 지금 여기에 where를 쓰면 where가 여기에 있는 in 보고 얘 보고 뭐라고 한마디 하겠죠. 그렇죠? where가 in 쳐다보고 뭐라고 그러겠어? 내 안에 너 있다 이러겠죠. 됐습니까? 너무 오래, 아, 그래도 알아듣네. 이게 되게 오래된 드라마 대사인데. 아, 유명합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드라마 대사죠. 됐습니까? 하도 오래돼서 모르겠는데. 뭐, 천국의 계단이었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드라마를 잘 보는 편은 아니라서. 자, 그래서 나는 내 다리가 부러졌던 그날을 기억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나는 그것을 기억한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다리가 부러졌던 그날. 그러면 뭐 완성시켜 볼까요? I remember the day on which I broke my leg. 오케이. 칸수로 봐서 on which인가요? 예. 뭐 the day? On the day. 그렇죠? 잘 아네요. The day 하면 여기다가는 뭐 쓰고 여기다가도 뭐 쓰겠죠. 그렇죠? 여기다 뭐 쓸 것 같아? at 쓰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at the time 또는 at 9 o'clock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쓰겠어요? in 쓰겠죠. in the morning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거 말고 그렇죠? in March 뭐 이런 거 하겠죠. 됐습니까? in March 뭐부터 인이다? 월 이름부터. 됐습니까? 달 이름부터. 근데 모더데이니까 온더데이니까.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두 칸이었으면 I remember the day when I broke my leg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 우리가 전에 갔던 박물관을 기억하니? 너 그거 기억하고 있냐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구는 너는 어떤 도서관 우리가 전에 갔었던 도서관을 뭐하니 기억하니 갔던 거 과거 기억하니 현재 완성시키면 Do you remember the library where we went before? 됐습니까? Do you remember the library? 이번에는 칸수로 봐서 where밖에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칸이 두 칸이 아니고 세 칸이었다면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세 칸이었으면 Do you remember the library to which we went before? 오케이. Went in the library야. Went to the library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re 대신에 딴 걸 쓰고 싶다면 to which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문이네요. 무엇을 소포가 도착할 시간을 뭐 해주십시오? 말해 주십시오. 뭐 the time이지? at the time인데 칸수로 봐서는 그것을 하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please tell me the time.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쳐다보고 대답하겠어? 이런 요구를 받았을 때 뭐를 쳐다보고 얘기하게 하겠어? 캘린더를 쳐다봐? 클락을 쳐다봐? 캘린더를 쳐다봅니까? 클락을 쳐다보죠. 이 얘기 계속 왜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서 무슨 타임? 클락 타임은 전치사 뭐 쓴다? at the time이니까 그래서 when 꼴도 보기 싫으면 뭐를 추천드린다? at which please tell me the time at which the package will arrive. 자, 이 완성된 문장 있죠? please tell me the time when the package will arrive 보고 뭐 보고 시비 거는 애가 있냐면 얘 보고 막 시비 걸어요. 그렇죠? 얘 보고 시비 거는 애는 왜 그럴까? 어떤 문법을 머릿속에 잘못 넣고 있는 거죠? 어떤 문법을?
When you will come here, please call me. 뭔 소리야? 네가 여기 올 때 제발 나한테 전화해줘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단계 어딨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언제 전화해달라고? 네가 여기 왔을 때.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위를 보고 시비 걸고 이게 이거 당연히 arrived 돼야지 이런 애는 그래 열심히 공부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열심히 공부했는 건 알겠는데 주소가 잘못됐어. 됐습니까? 얘는 이 when이 여러분 제일 먼저 배운 건 when do you get up이죠? 의문사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배운 when이죠? 네. 시간의 접속사죠? 그쵸? 그니까 요 두 번째 배운 시간의 접속사일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미래 시제를 써야 할 상황이라도 현재가 대신한다 그 문법인 거죠. 근데 이 문법을 머릿속에 잘못 넣은 애들이 어떻게 하냐? 아, 웬 뒤에 위로 오면 안 되는 거가 아니라 그랬어. 난 절대로 웬 뒤에 위로 오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준 적 없어. 됐습니까? 그래서 이 웬은 2번이 아니고 3번이죠. 3번. 관계부사로서의 웬이니까. 당연히 미래 시제를 써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 미래 시제를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하랍니다. 이번에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반복된 거를 찾을 건데 그 반복된 거 바로 앞에 보면 뭐가 아마 있을 거야. 그치? 반복된 걸 찾을 건데 반복된 거 바로 앞에 뭐가 있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1단계 She didn't forget the day her son went to school on the day. 그녀는 그날을 뭐 잊지 않았었죠? 그 다음에 그녀의 아들이 그렇죠? 그날 학교를 갔었죠? 오케이. 그러면 2단계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학교를 갔던 날을 잊지 않았다. 그렇죠? 그러면 요거 하고 나서 요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해야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on 때문에 the day는 뭐 될 텐데 그렇죠? 이거 when 될 건데 이러면 안 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제목이 뭐니까? 관계 부사니까 요렇게 합쳐서 네. when 하고 이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다행히 선행사는 주절의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합치면 didn't forget the day when her son went to school 하면 그녀는 아들이 학교 갔던 그날을 잊지 않았었다. 오케이. 그렇죠. 뭐 학교 갔던 날, 학교 간 첫날 뭐 아무도 안 잊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학교 간 첫날 아무도 안 잊을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라면 몇 월 며칠? 3월 2일이겠죠 뭐. 그렇죠. 아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 3월 2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안 되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This is the place the accident happened at the place. 1단계 이곳이 그 장소다. 그 사고가 그렇죠. 그 장소에 거기서 발생했다. 2단계 이곳은 사고가 발생했던 장소다. 그러면 여기다 밑줄 긋고 여기다 밑줄 긋는데 이렇게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면 This is the place where the accident happened. 오케이. 그 다음에 Do you know the time? The soccer game will start at the time. 너무 쉽다. 너는 그때를 아니? 시간을 아니? 뭐야? 축구 시합이 그때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축구 시합이 시작될 시간을 알고 있니? 요렇게 요렇게인데 잡아먹고 한 문장 만들면 Do you know the time when the soccer game will star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만 가르쳐주면 어떤 착각을 하는 놈들이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1단계 나는 그 장소를 알고 있다. 너는 지난달에 그 장소를 방문했었다. 됐습니까? 그럼 2단계 나는 네가 지난달에 방문했던 장소를 알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랑 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오케이. 그렇죠? where죠. 앞에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문장 만들어 주면 어떻게 된다? I know the place which you visited last month. 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뭔 얘기하냐? 니들이 관계부사라는 걸 시커멓게 가르쳐 놓으면, 아, the day 뒤에는 when이지, the place 뒤에는 where지, the time 뒤에는 when이지 이러고 앉았습니다. 그거를 노린 게 이제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라니까.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내가 그래서 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냐면요, 이거 설명할 때, 야 이거 문법 책들이 다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얘들이 지금 선행사를 얘기하는 거야. 이 선행사가 뭐 the time, the day, the month, the year 이거나 the place, the house, the city면 마치 뒤에 무조건 관계 부사가 와야 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아니야. 내가 늘 얘기하는 건 달고 들어가면 관계 부사 자리라고요. 전치사를 달고 들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자, 똑같은 의미를 표현하는 게 만약에 I know the place you visited 대신에 뭘 써도 비슷한 의미가 전달되냐면 이렇게 해도 비슷한 의미 전달되죠. 네. 그쵸? 그때는 이게 반복된 게 요렇게 했을 때는 to which 요렇게 되겠지만 이거 한꺼번에 없애고 싶은 때 이럴 때는 얘가 뭐가 된다? where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일 때는 that을 쓸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왔었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나의 어머니가 일하는 사무실, 칼질하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사무실이다죠. 그렇죠? 그럼 사무실은 사무실인데 어떤 사무실? 나의 어머니가 일하는 사무실이다.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 일하는 거 시제, 여기가 사무실이다 시제. 그렇죠? 다 현재로 표현하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도 칼질하면 겨울은 산들이 눈으로 덮이는 계절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겨울은 어떤 계절이다? 산들이 눈으로 덮이는 계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1번 같은 경우엔 뭐 here is the 미안 office that my mom work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뭐 나의 엄마가 일한다? my mom works 관계서 왔으니까 나의 엄마가 일하는 하면 됐잖아. 만약에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는 어리석은 여러분들의 반 친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얘기해 줄래? My mom works the office냐 이 녀석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니야. 뭐 my mom works 뭐 the office? at the office. in the office가 더 입에 착착 붙네요. 됐습니까? in the office. my mom works in the office. 아, at the office 괜찮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쓰지 말고 뭐 쓰고 at which 쓰시고 만약에 이게 싫다면 그리고 이 과의 제목이 뭐니까 관계 부사니까 됐습니까? Here is the office where my mom works. 여기 대시나 위치 쓰면 안 돼. 왜? My mom works at the office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winter로 시작하면 되겠죠. Winter is the season 하고 나서 뭔가가 올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누가 뭐 특별한 산만 높이는 건 아니니까 돈은 빼도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 뭘 넣을지 고민해봐. 그쵸? 그러면 산들이 덮인다 눈으로 뭐 the season? in the season이죠. 그 계절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두 단어를 넣으려면 in which고 그 다음에 여기에 in the season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덮이는데 그 계절에 덮인다 하니까 이 자리에 관계부사 when을 쓸 수 있다. 됐습니까?
Winterism and mountains are covered with snow. 그 다음에 다음과 제목이 아마 관계부사의 생략인가요? 아 아니구나. 그 두 개 더 해야지. 됐습니까? Why 하고 how. Why, Hawaii. Hawaii? Hawaii 가고 싶다. 재미없네. 막 의식의 흐름대로 막 얘기하는 짓기네요. 됐습니까? Haw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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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뭐 얘 먼저 하면 뭐는 없다라는 거 기억나죠? 그쵸. The way how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뭐만 쓰든지? The way만 쓰든지 아니면 how만 쓰든지. The reason why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The reason만 쓰든지 why만 쓰든지 The reason why 쓰든지. 얘는 세 가지 버전이 된단 말이에요. why는. 근데 얘는 the way how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 설명은 계속 이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He didn't say the reason. 그가 과거의 이유를 말 안 했습니다. He was late for the reason. 그가 그 이유 때문에 지각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1단계 했으니까 2단계는 그가 지각했었다는데 다짜 떨어지는 거죠. 지각했었던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 테니까 Why was he late? 할 테니까 오 한꺼번에 알고 싶다고? 그렇다면 얘가 Why로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따로 한 버전이 for which 요 버전이고 그 다음에 뭐 for which를 why로 바꾼 버전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다가 for를 쓰는 버전 하면은 그때는 여기에는 which he was late for, that he was late for, 생략 he was late for 이 버전이 모두 가능하다는 건 어디서 배웠던 문법?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에서 얘기했던 거죠. 얘가 1로 갔다면 라면 which that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for which는 why로 바꿨었어요. 뭐 the reason이야? 뭐 the reason? for the reason이니까 for which가 된다라는 거. at which도 아니고 in which도 아니고 in the reason이 아니니까 for the reason이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how에 대한 얘기도 tell me the way she solved the problem in the way. 그래서 나한테 그 방법 좀 말해달라 그랬고요. 그녀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고? 어떻게? 그 방법으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 the way는 어떤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how did she solve the problem이죠. 얘는 의문사로서 how가 되니까 관계부사로도 how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ell me how she solved the problem 하든지 tell me the way she solved the problem 둘 중 하나만 해야지 the way how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the way in the way니까 그래서 어떤 버전도 가능하다. tell me the way in which she solved the problem 이라는 버전도 가능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달라 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풀어보시고 뭐 improve 알죠? 그쵸? improve 뭐 좀 찾아오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요렇게 밑줄고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뭐 explain 알죠? persuade 알죠? 모르죠? persuade. 그 다음에 어우 반가워. 오랜만에 만났대. 야 be absent from 그쵸? 뭐 반대말부터 할까? 같은 말부터 할까? 뭐 반대말도 생각해 오시고요. 같은 말도 생각해 오시고요. 근데 이 반대말이 이제 세 단어 반대말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 왜 그쵸? 한 단어로 된 반대말도 있잖아. 그치? 세 단어 반대말도 있고 한 단어로 된 반대말도 있고.
링크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네가 영어를 배운 방식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아 이거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 같다. 이거 B에 이거 그대로 놔두면 안 돼. 아니 B에 지금 세 개가 있는데 셋 다 니들이 왜 여기 있어 하고 싶다. 얘 셋 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나는.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모르고 지금 이게 셋 다 왜 여기 야 이거 지금 문제를 어떻게 고쳐줘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고쳐줘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고쳐줘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을까? 1번부터 볼까? 어떻게 고쳐줘야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얘는 이렇게 해줘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죠. 그렇잖아. 맞죠? 위에 그 지금 이제 있는 이렇게 안 고쳐준 버전을 끊을게 보면 누구는 무엇을 만들었는지 모른다. 안만 길어봤죠? 그걸 모르죠. 그렇죠? 여기 요번 요 안에다가 물음표 할까 마침표 할까? 물음표 해야 되잖아 지금. 왜? 모른다며.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해야 되냐?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죠? 여기도 뭘 바꿔줘야 되죠. 그쵸? 여기에 해석을 뭔가 지금 잘못했잖아, 여기. 지금 해석이 여기 해석이 잘못된 게 뭘까? 해석에 뭐가 틀렸죠.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의 해석을 어떻게 고쳐줘야 될지. 물론 그가 우리는 그가 어떻게 이 모든 음식을 만들었는지 안다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어. 상관은 없는데 지금 왜 틀리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한 거지 밑줄 친 부분에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단 말이야.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어.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 줄 알았어. 틀리지 않았는데 틀렸어. 왜? 틀리지 않았는데 라고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 전달은 된다 이 말이고. 예. 근데 문법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끼리 얘는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고 약속했어. 왜냐? 하우가 1번이냐 2번이냐 자꾸 물어본다니까. 그거 구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건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어. 어? 왜는 아까 전에 1, 2, 3이 있었는데 왜 how는 1, 2밖에 없지? how는 뭐 아니면 뭐야? 의문사 아니면 관계부사니까. 왜는 의문사 아니면 접속사 아니면 관계부사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가 틀렸... 그러니까 맞았는데 어떻게 틀렸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야. 요렇게 고쳤잖아. 안다로 고쳤으니까 얘도 우리가 얘가 문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얘는 1번이란 얘기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이 일단 우리말 칼질 해보면 네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잖아 이거. 너는 이란 말을 넣어서 너는 네가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좀 많이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고치자. 'You told me' 하고 끝에는 마침표.
그러면 위의 해석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겠다? 너는 네가 영어를 배웠던 방법을 나한테 말해줬었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여기 있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이거의 제목이 뭐가 아니야? 간접 의문문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사가 아닌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다? 오케이. 만약에 궁금하다를 그대로 놔두고 싶으면 물론 이게 맞았지만 틀렸어. 이 해석은 맞았지만 이라고 얘기한 건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 전달은 돼. 근데 틀렸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 수 있는데 Y가 있을 수 있는데 얘를 지금 관계 부사로 이게 1번이냐 2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하면 어? 누가 뭐뭐 했던 이유? 어 그러면 2번이네 이릅니다. 관계 부사네. 근데 얘가 끊어있게 해봤더니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데 난 그것이 궁금하다죠. 그러면 여기에 물음표야 마침표야 물음표잖아. 그러니까 지금 얘를 궁금하다를 놔두고 싶으면 여기에 어떻게 뜯어고쳐야지 좀 더 맞게 되냐. 나는 그녀가 왜 파티에 오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그렇게 하면 문법 주소가 뭐로 바뀐다? 간접 의문문으로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얘 궁금하다를 말고요 일단 얘를 뭐로 뜯어고쳐줘야지 여기에 더 이상 물음표가 아니게 되냐면 이렇게 고쳐줘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나는 그녀가 파티에 오지 않았던 이유를 안다. 이렇게 뜯어 고쳐줘야지 얘 주소가 더 이상 거기가 아니고 여기가 되는 겁니다. 네. 이 뭐 책 만든 놈이 씨 의문사하고 뭐 관계부사도 구분도 안 하고 만들고 있네. 정신 있나 없나? 오케이. 개정판 나왔을 때 개정판도 안 바꾸는 것 같은데 이게 니들 가지고 있는 것도 개정판이잖아 이거 사실. 욕 덜 먹었나? 자 이번에 두 문장을 관계부사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쓰라고 하고 있는데요. There were some reasons I missed the train for some reasons 이러고 있네요. 자 그러면 1단계 해주세요. 뭐 이런 거죠? 참 지금 이거 푸는 거 아니지 참. 저거는 얘기를 지금 뜯어고치게 좀 말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좀 얘기를 많이 했고요. 오케이. 뭐 operate 다 아는 단어잖아 그치? 시의 2번에 operated. Emily operated. operate. 와 좋아. 호러 무비 다 들어봤잖아 그치? 아 그쵸. 얘는 뭐라고 읽으면 될 것 같아? 딜런. 그 다음에 그것이 그가 그 길을 건넜던 이유다. 언제 건넜어? 그럼 언제 이유야? 과거의 이유겠지. 그녀가 기틀을 배우고 궁금했다. 언제 궁금한 거지? 과거에. 그러면 배웠던 건? 저가. 그렇죠. 원래 원칙대로 안 그렇게 해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포커스 61 관계부사의 관계부의 부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얘기가 뭐 관계부사도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선행사도 생략하는 거 얘기해줄게 일 것 같은데 관계부사를 생략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건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 또는 관계부사를 놔두고 선행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는 설명인데 뭐 시작하기 전에 뭔가 생략이라니까 미리 한번 생각해보자. 'She called me at nine when I was unable to answer' 이러고 있어. 그치? 그럼 이거 뭐 해석하면 그녀가 나한테 전화했죠? 언제 전화했는데? 내가 답할 수 없었던 내가 받을 수 없었던 9시에 전화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지금 얘를 생략하거나 또는
얘를 생략하거나 이 얘기하는 거야. 둘 중에 뭔가 하나는 생략할 수가 있어. 그러면 1번을, 이게 1번이고 얘가 2번이야. 그러면 1번을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아? 2번을 생략할 수 있을 것 같아? 1번이요? 어? 아 이거 해석하면 얘가 선행사 되잖아. 어, 다시 해석 다 써줄까요? 알았어. 이거잖아? 됐습니까? 지금 밑줄 그게 바로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선행사라고 부르는 거잖아. 됐습니까? 지금 선행사를 생략하거나 또는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얘를 생략하거나 또는 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1번이 생략 가능하겠어? 2번이 생략 가능하겠어? 당연히 얘가 생략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얘가 없어지는 순간 어떤 중요한 정보가 날아가 버리죠. 그렇죠? 어떤 정보가 사라져요? 몇 시에 전화했는지를 알 길이 없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당연히 얘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생략할 수 있는데 뭔가 사라졌을 때 어떤 정보가 전달 안 되는 건 생략을 못한다. 이 얘기를 여기서 아마 할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책에 뭐라고 했냐. 관계부사 앞에 일반적인 선행사가 오는 경우를 다른 말로 하면 정보가 중요한 경우야,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야? 그렇죠. 담고 있는 정보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행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 또는 관계부사를 생략할 수도 있고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문을 한번 봐봐. 오케이. 그래서 일단 예문으로 나왔는 게 원래 생략 안 한 버전은 뭐야? For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이거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영미권에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나라는 1학기가 가을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가을이 때다. 때는 때인데 어떤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때다. 아, 예. 실패는 때다, 이릅니까? 가을 학기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1학기다. 네. 맞습니까? 가을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때. 우리나라 버전으로 바꾸면 어떻게 해야 돼? Spring is the tim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이제 얘를 뭐라고 해석했냐? 때라 그랬어. 가을은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때다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버전도 되고 when이 생략된 버전 뭐? For the time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하거나 또는 거꾸로 the time이 생략된 for is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 이 버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없다. 이놈의 계속적 용법은 계속 그러죠. 계속 생략. 난 계속적이라서 이 이름을 계속적 용법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해석하라고요. 자 위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For is the time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은 우리가 해석상 자연스러운 건 the time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 When students come back to school을 먼저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래서 내가 얘를 이 표현을 한다 그러잖아. 우리나라 말에서 절대 우리나라 말이나 일본어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됐습니까? 하지만 얘는 어떻게 해석하란 말이야?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단 말이야 얘는. 아이고. 그래서 I like October. 나는 10월을 좋아하는데 나는 그때 태어났다. 내 10월에 태어났다. 얘가 만약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어떻게 해석 문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란 얘기냐? 나는 내가 태어났던 10월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란 말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는 물론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은 없어. 됐습니까?
근데 조심해야 될 문장도 있었죠. 내가 이제 계속적 용법에 관계대명사가 뭐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뭐 아들이 몇 명 있다라는 얘기 자꾸 얘기했어요. 이번에 뭐 딸이 있다 그러죠 뭐. 그러니까 숫자를 써주는 게 좋겠다. 자, 그래서 위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에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다 그랬어. 그쵸? 그래서 위에 1번, 위에 1번 문장하고 밑에 2번 문장 중에서 그녀의 딸이 총 3명인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는 사람은? 두 번째 거라 그랬어. 왜? 그녀에겐 딸이 셋이 있는데 그들은 그리고 걔들은 착하다고 해석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한 말이야? 그녀는 어떤 셋 딸이 있다? 그쵸? 친절한 셋 딸이 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그쵸? 그러면 안 친절한 딸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계속적용법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조금씩 다 조금 다르다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계속적용법에 대해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걸 고르라 했고,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이번에는 뭐 안 보이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나는 그가 프랑스에 간 이유를 모르겠고, 언제 모르고 언제 갔는지 뭐 따져야 되겠죠 뭐. 아, 이런 얘기 해주면 안 되는데. 알 수가 없고, 돈은 어떻게 모형배 나한테 보여줬다. 아 참. B에는 B에는 네가 왜 여기 있어가 몇 개 있어요? B에 나는 그가 프랑스 간 이유를 모르겠다. 케이트는 그 배우를 봤던 나를 잊을 수가 없다. 토니는 어떻게 모형배를 만드는지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렇죠. 여기에 네가 왜 여기에는 총 한 개죠. 한 개. 걔가 누군데? 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고치라고 그러겠다? 그렇죠. 안다. 이래야지 그 이 내용 여기에 이 녀석이 물음표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좀 고쳐줘야 되겠죠. 물론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다고. 상관은 없지만 맞으면서 틀렸다고. 왜 그 말이 이상합니까? 내가 왜 틀렸다 얘기해? 그 녀석이 1번인지 2번인지 구분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왜? 여러분들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문법을 공부할 때 어떤 데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해석에 의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고쳐야 할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생략된 녀석을 다시 집어넣으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C는 네가 왜 여기 있어 몇 개? 인지 얘는 지금 안 될 거니까 네가 왜 여기 세 개 중에서 몇 개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이 그녀가 나한테 화를 냈던 이유다. 이곳이 내가 나의 편지를 잃어버린 곳이다. 여기 네가 왜 여기 왜 게? 자, 이게 선생님이 계속해서 귀찮지만 이걸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교재가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순서를 이렇게 짜놓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랬는데, 어떤 애들한테 좋냐?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는 니들 순서대로, 니네 교과서 순서대로 해놓는 게 좋아. 잘하는 애들한테는.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개판 납니다. 여러분들 1학기 때 중간고사 때뭐 한다 그랬고? 관계사 한다 그랬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야, 기말고사 때는 간접 의문문 한다 그랬잖아. 근데 얘가 쓰는 단어가 비슷해. When, where, how, why, 뭐 what도 나올 거고 막 이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do you know 더하기 what does he like를 합치는 건 간접 의문문이야. Do you know 더하기 what does he like를 해석하면 너는 아니 더하기 그는 무엇을 좋아하니잖아. 그럼 이거 두개 합치면 어떻게 되냐? Do you know what he likes 되는 거. 이거는 간접 의문문이란 말이야.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야. 근데 관계대명사 what처럼 해석해도 상관없어. 너는 그가 좋아하는 것을 아니. 이래도 의미는 전달이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고 그건.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는 Do you know what he likes 할때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 아니고 의문사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그 다음에 복합관계대명사는 다음 시간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겠고, 수고하셨고, 곧 우리도 참 니들 그거 좀 뭐야, 연간 계획, 그러니까 학사 일정표. 예. 아, 내가 로그인 해도 되나? 하여튼 뭐 보내줄 수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예, 수고했습니다.